반갑습니다. 내 곁들 마을 학교 한 주에 하나씩 국어 배우.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장비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돈을 좀 드렸어요. 잘 해보려고. 자, 먼저 오늘은 띄어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띄어쓰기 되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우리말 맞춤 한글에 우리말 달인 이런 데 보면 맨 마지막 문제가 띄어쓰기가 나오잖아요. 이유는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총망라돼야 사실은 정확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잘해야 되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 좀 이따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띄어쓰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띄어쓰기 역사 뭐 이런 얘기까지 짧게 짧게 교양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또 어떤 분은 그 사랑 참 사랑 나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사랑해 보고 싶어 읽는 사람은 지금 커플일 가능성이 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이거는 이제 모태솔로 솔로들은 이렇게 읽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띄어쓰기를 우리말은 원래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띄어쓰기도 없었고 구두점 문장 부호도 없었어요. 게다가 새로 쓰기를 했죠. 그거는 띄어쓰기 없지. 문장 부호도 없었지. 새로 썼지. 새로 쓰기를 했죠. 구한말에 이제 외국인들이 왔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려니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어려울 수가. 그래서 읽기라도 좀 잘하자 해서 그 띄어쓰기를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시도한 게 아니에요. 영국 출신의 목사였던 존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어에선 띄어쓰기가 있으니까는 영어에 띄어쓰기를 모방해서 띄어쓰기를 최초로 해요. 이게 우리 띄어쓰기를 최초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뭐 한국어 이존 로스라는 사람이 썼던 한국어 회화서가 있어요. 한국어 해와서 로써 이제 코리아 프라이머, 코리아 프라이머, 코리아 프리머 이래 됐던데, 예, 뭐 이런 책을 쓰면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띄어쓰기의 최초는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이 처음으로 띄어쓰기도 하고요, 문장부호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말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 말들도 띄었을까요? 예, 다른 나라 말들은 대체로 띄었습니다. 다른 나라 말들은 대체로 다 띄어쓰기를 해요. 띄어쓰기를 안 하는 언어 글자들이 몇개 있죠. 몇개 있지만 대체로는 다 띄어쓰기를 합니다. 안 하는 글자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띄어쓰기를 안 하는 글자로는 중국어가 있어요. 중국어. 중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자라 하죠. 중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한자는 띄어쓰기 같고요. 그리고 오로지 문장 부호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한자가 원래 중국어가 문법 요소가 적대요.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 문법 요소가 적고 또 한자는 글자 자체가 하나씩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글자 하나가 한자 한자가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문법 요소가 적고 글자 한자가 의미가 있으니 굳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중국 우리말하고 가장 유사하다는 일본어는 어땠을까요? 일본어는 우리말하고 정말 유사하거든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뜻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문법적 의미를 갖는 부분하고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다 하면 밥 더하기 을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고 얘는 문법적인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는 행위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뜻은 한자로 써요. 문법적인 뜻은 히라가나 할때 가나로 써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굳이 이어지면 또다시 한자 가나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굳이 띄어쓰기 하지를 않아도 띄어쓰질 않아도 한자 가나로 이어지니까는 얘네들은 띄어쓰기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붙여서도 별 의미가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실질적 형태소든 실질 형태소든 형식 형태소든 간에 전부 다 뭘로 표기하냐면 한글로 다 표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생긴 게다 붙여 써버리면 읽기가 힘들어지니까는 띄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별하는 문법적인 지식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볼까요? 뭐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히나요? 이거 인터넷에 돌던 짤들이거든요. 띄어쓰기를 안한 간판들을 모아놓은 건데, 조금 오해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또 시비 걸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읽겠죠. 서울 시어머니 합창단. 완전히, 원래는 안동시 체육회인데, 안동시 체육회가 돼버리면, 엽기 그 자체입니다. 조금 애매하죠? 원래는 동시흥 분기점이에요. 동시흥 분기점인데, 이게 흥 분기점 이러면 또, 좀 이상한 말이 되네요. 당연히 이거는 내동, 생고기겠죠. 근데 내 동생고기 이러면은 이게 다 이상한 말이 됩니다. 물론 사실은 이렇게 읽진 않죠. 시비 걸자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다만 띄어쓰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읽기가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그 읽기에 읽는 사람 상대를 배려해서 읽기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읽기가 띄어쓰기가 틀렸다 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읽기에 번거롭다면, 번거로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면, 또는 오해 요지가 생길 수 있다면, 띄어쓰기를 가능한 한, 아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는 게 좋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띄어쓰기의 팁, 띄어쓰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말 띄어쓰기 원칙이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예요.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다만, 조사는 붙여 쓴다. 다만, 조사는 붙여 쓴다입니다. 이제, 이래 놓으면은, 과연,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조사가.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할게요. 오늘 너무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띄우세요. 일단 띄우고 봅니다. 띄우고 본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오해는 안 생겨요. 이런 오해는 안 생긴다는 거죠. 일단 띄우기만 하면. 그래서 띄우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띄우시고 쓰신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글쓰기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씩 이번에는 조금씩 잘 우리가 잘 틀리는 띄어쓰기를 조금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